쪽에서 계속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도산자랑 밑에 선생님들이 지금 보이는 이런 소현당을 비롯해서 우리가 도강영당 그리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쭉 이제 큰 건물, 저거는 예전에 박물관 자리였지만 왼쪽 이렇게 쭉 보면은 동헌, 우리가 객사가 있었던 그 조선 요 산성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서쪽이잖아요. 서쪽이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제 여기 들어갈 거예요. 현 위치는 우리는 여기에, 현 위치는 여기고 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항공에서 바라보면 마치 누에가 꿈틀대는 것처럼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긴 산이에요. 거기다가 산성을 쌓는데 이렇게 남쪽에 남문도 있고요. 그죠? 남문 있는 여기 뒤쪽에다가 우리가 삼충사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당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왕족이 뭐 산책하는 데라면서요. 근데 왕족이 산책을 할 때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맞이했다라는 영일루라는 누각도 있네요. 자, 연두색 옷 입은 친구 바로 앞에 밑에 거기가 동쪽이에요. 영일루.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가장 높은 데가 여기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영일루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산성을 따라서 쭉 연결이 돼서 끝까지 올라가면 저 끝에가 지금 여기 선생님 또 계신 데가 바로 앞에가 낙화암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는 낙화암이고, 그 바로 밑에가 고란사고. 그러니까 또 그 여기 앞에 보면 여기는 사자루입니다. 사자루. 그렇죠? 부소산에서 가장 높은 데예요. 106m.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산행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막 산악인들이 막 산행팀들이 히말라야 갈 작정을 하고 막 스틱을 막 꽂고 막 열심히 막 오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처음에는 뭐 괜찮아요. 조금 걷다가 이게 지금 산이요 뭐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 스틱 다 접어서 다 넣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바퀴 딱 보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나무 숲이 있고 힐링이 되고 땀이 등에 적당히 젖을 만큼 되고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데가 사자로 106m인데 전망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가장자리 이렇게 서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저게 백마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에 이제 맨 정림 사지 1400년 동안 호를 간신으로 저렇게 백제 사람이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그 탑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자존심 있게 서 있는 그 정림 사지를 볼 거고요. 여기 있는 학교가 부여중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부여중학교 학생들은 그 뒤편에 있는 정림 사지를 항상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부여중학교 바로 옆에는 또 백제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내내 그 저기 정림사지 탑 앞에가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3학년 내내 그 백제 때 처음 탑을 만들 때는 인도의 마라나 암키와를 밑에 쭉 세웠죠. 여러분들 무령왕릉,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아세요? 무령왕릉의 무덤은 뭘로 만든 집이에요? 벽돌로 만든 전축뿐이거든요. 그 벽돌도 어떻게 됐어요? 세우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눕힌 거 하나, 둘, 셋, 넷, 다시 또 하나, 둘,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사랑하는 회랑인데 이렇게 와적담, 귀와 왓자를 썼어요. 그래서 와적담으로 되어 있는 회랑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게 정림사지가 갖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토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게 초선이죠? 여기에다가 위에 기둥을 얹는 거예요. 기둥을 얹어서 쭉 비가 오거나 뭐 해도 위에 또 여기 기와집을 다 얹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로 쭉 다니는 거가 해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백제 문화단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않지만 문화단지에 사대궁이 있는데 사대궁을 보는 거나 금살리 사지의 절터를 보는 거나 이미 벌써 발굴이 다 됐고 그들이 남긴 그 실측과 구조는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 유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흘리고 간 금실, 조금, 그리고 금관 꾸미개, 금으로 만든 금관 꾸미개, 이런 것들만 조금 조금 남아 있었어요. 누구의 무덤인지 이름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 지금 취급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400년 전에는 왕족이 아니면 금을 취급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조금씩 금이 나왔다는 거는 왕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우리는 끝에 무덤 총자를 씁니다.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총으로 끝나는 거. 천마총, 장군총, 무용총 이렇게 총이라고 끝나는 거는 왕릉이지만 누구의 무덤인지 이름을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동쪽이잖아요. 제가 서쪽이고 그래서 뭐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동하총, 서하총, 중상총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전체 일곱 개가 그런 모습인데 아까 차에서 얘기했지만 형태는 다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이렇게 부릉지대 옆측면을 깎고 들어가서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불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동네 이름이 능산리예요. 이 산에 능이 있다고 해서 능산리고요. 오래된 삼국시대까지 무덤이다 보니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했는데 아까 박물관 백제는 서로 목숨을 내요. 서로가 그냥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백제는 현실적인 국가였죠. 그리고